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거래와 계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의 뜻, 회계상에 있는 거래의 뜻 한번 보면요. 기업의 경영 활동에 의하여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다섯 가지의 변화가 생기면 거래라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좀이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자산이 뭐냐? 자산은 재산이라고도 합니다. 좀더 정확한 말로는 이제 재화와 채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고, 채권은 받을 권리,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부채는 채무, 갚아야 될 돈, 이런 거고요. 자본은 출자금이 됩니다. 자, 수익은 경영활동을 통해서 번 거고요. 비용은 쓴 돈입니다. 좀더 정확한 정의가 수익과 비용에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일단 가지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가지의 변화가 생기면 이제 거래라고 이제 그랬으므로 일상생활상의 거래와 회계상의 거래가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회계상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거는 회계상 거래만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 도식표를 보면요. 회계상의 거래, 일상생활상의 거래, 그 다음에 두개다 동시에 속하는 거래가 있습니다. 회계장부에 기록이 되는 거는 이 부분은 다 회계장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럼 기록이 되고 있지 않는 일상생활상의 거래가 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주문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종업원을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돈을 빌리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건물 또는 기계 뭐 이런 걸 담보로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사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거래, 회계상의 거래의 정의에 속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없습니다. 종업원을 채용을 하기로 하면 근로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쓰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변화가 없어요. 나중에 그 종업원 급여가 나가면 이제 그때 변화가 생기는데 비용이 발생되면서 그때 거래가 발생된 것이므로 급여가 나가는 날 지급을 하지. 급여가 나가는 날 거래라고 생각해서 급여가 나가는 날그 거래를 기록하지. 채용을 하는 날 거래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담보로 우리 물건을 제공했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 담보로 제공한 물건은 아직까지는 우리 회사 물건이고요. 우리가 빌린 돈을 갚지 못했을 때 그때 그 물건이 넘어가기 때문에 물건이 넘어가는 날 회계상의 거래지 담보로 제공하는 날 회계상의 거래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품을 주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토지를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썼다. 토지를 사기로 하고 계약서를 썼다. 이렇게 토지의 계약만 있는 것도 거래가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하지 않는 것들이 회계상의 거래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화재가 나거나 홍수가 발생되거나 도난이 발생되거나 분실 뭐 이런 것들 대손 감가상각 등인데요. 화재, 홍수, 도난이 발생되면 또는 분실이 되면 우리 회사의 물건이 사라집니다. 화재 홍수는 재해로 인해서 사라지는 거고, 그러면 그 재해를 회계상에서는 당사의 물건이 사라지는 거, 뭐 자산이 감소되거나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거래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부에다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대손은 거래처가 파산이 돼서 받아야 될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파산됐으니까 받아야 될 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받아야 될 돈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회계 정의에 거래 정의에 해당되는 회계상의 거래 정의에 해당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회계상의 거래라고 보고 회계에서는 적어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있는 걸 거래라고 하진 않죠.
일상생활의 거래이면서 회계사기 거래인 것들은 상품을 사고 파는 거, 그다음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 그다음에 채권 채무의 발생, 즉 받아야 될 돈이 생기거나 갚아야 될 돈이 생기는 것, 그다음에 수익 비용의 발생, 이자를 받거나 또 광고비를 지급하거나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서도 거래라고 그러고 회계상에서도 거래라고 합니다. 회계상에서도 거래라고 하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만 속하는 이 부분까지 다 묶어서 장부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고요. 오른쪽에 일상생활상의 거래는 기록하지 않죠. 그래서 이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지, 회계 기초에서는 이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지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거래를 기록을 하려면 장부가 이제 필요하겠죠. 장부가 필요할 것이고, 그 장부는 우리가 공부를 할때 복식 부기 방식으로 기록하는 장부를 사용합니다. 복식 부기라 하면 적는 곳이 두 곳인 것을 말합니다. 장부를 하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부는요, 현금 출납장이라는 장부입니다. 장부를 잘 보시면 일자가 있고, 적요가 있고, 거래처 적는 곳이 있고, 그다음 입금이 있고, 출금이 있고, 잔액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장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곳은 이 자리입니다. 입금하고 출금. 제일 중요한 자리죠. 금액을 쓰는 자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걸알수 있어요. 참고로 잔액은 이 거래 내역의 잔액이 얼마인지를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즉, 잔액은 들어온 데서 나간 것을 빼서 적죠. 현금 출납장의 잔액은. 그러면 이두 곳을 어떻게 적어야 되냐라는 건데, 여기 지금 써져 있어서 다행인데, 보통 회계 장부는 이 자리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이제 대변이라고 그래요. 근데 현금 출납장에서는 이게 차변 쪽이 입금이라고 되어 있고, 대변 쪽이 출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이 어떤 특성을 가진 자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의 증가가 발생되면 그 장부가 자산 장부다 그러면 왼쪽에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의 감소가 발생되면 오른쪽에다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방금 보신 그 현금 출납장에 이게 자산의 증가가 생기면 쓰는 자리이므로 우리가 입금하면 자산의 증가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현금이 들어오면 차변에 쓰는 겁니다. 현금이 나가면 이제 대변에 쓰죠. 이렇게 모든 거래는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리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 부채는 어떻게 쓰는지 보겠습니다. 부채가 증가되면 대변이고, 부채가 감소되면 차변에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채 장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 장부인데요. 우리가 물건을 외상으로 사오면 그 이름이 외상매입금이라는 이름을 회계에서는 사용합니다. 이 외상매입금은 외상으로 사왔을 때그 금액을 대변에다 먼저 씁니다. 그리고 그 외상대금을 갚았다라고 그러면 차변에다 써요. 그래서 대변은 부채의 증가 자리고 차변은 부채의 감소 자리입니다. 자본도 부채하고 똑같은 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고 자본의 감소는 차변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 자리를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고 수익의 발생은 대변입니다. 수익과 비용은 거래가 발생되면 발생만 했다가요, 결산일이 되면 소멸됩니다. 소멸될 때 비용의 소멸은 차변에서 소멸되고 수익의 소멸은 대변에서 소멸되게 됩니다. 굵게 보이는 이 부분은요,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거래입니다. 거래가 발생했을 때 차변 하나만 발생되지 않고요, 항상 차변의 거래가 있다면 대변의 거래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것을 거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왼쪽이 한번 생기면 오른쪽이 한번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영업 활동에 사용할 컴퓨터를 100만 원에 사오고 대금을 외상으로 하다. 이걸 회계 장부에다 적을 경우 컴퓨터를 비품이라고 쓰고요. 비품은 자산입니다.
그리고 외상으로 하다라는 비지급금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비지급금 부채입니다. 그러면 장부를 두 개를 꺼내야 됩니다. 자산장부 해당되는 비품장부를 꺼내고 부채장부 해당되는 미지급금 장부를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장부 해당되는 비품은 자산이 증가된 것이므로 그 장부 차변에다가 쓰게 되고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므로 그 다음에 외상으로 사온 그 부채 장부 중에서 미지급금 장부를 꺼내가지고요. 부채가 발생됐기 때문에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므로 대변에다 100만 원을 쓰게 됩니다. 똑같은 금액을 차변에 한번 쓰고 대변에 한번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거래 이중성이라고 그러고요. 차변에 한번 거래가 발생되면 대변에 반드시 그 거래가 또한번 발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항상 일치되게 되어 있고요. 따라서 회계상의 장부를 쓰기 위해서, 복식부기 장부를 쓰기 위해서는 거래 판료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거래 판료소를 알아야지 방금 보신 이 부채 관련되어 있는 이 부채 장부, 자산 관련되어 있는 이 현금 출납장, 이런 것을 쓸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거래 종류가 어떻게 발생되는 거에 따라서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가 나오는데 그 거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혼합거래는 그 거래가 발생됐는데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와 감소만 발생한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을 매입하고 상품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할 경우 상품 자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현금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산만 있는 거래잖아요. 지금 이 예제에서 거래가 자산, 부채, 자본만 있으면 이제 교환거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손익거래는 한쪽은 우리가 복식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의 자리가 이제 두 곳이 있잖아요. 단식부기라면 한쪽만 이런 말을 쓰지는 않지만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 두 곳이 있으므로 한쪽 이런 말을 쓸수 있는데 차변 또는 대변 그 한쪽에 오로지 수익과 오로지 비용만 발생하는 거래다 라고 그런다면 손익거래라고 그럽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이 급여가 비용입니다. 현금은 자산이고요. 그러면 이걸 거래를 장부에다 기록할 때 급여장부하고 현금장부를 꺼내가지고요. 급여는 비용의 발생이므로 차변에 쓰고요. 그 다음에 현금은 자산의 감소이므로 대변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를 분석해보면 차변에 급여, 비용만 발생됐으므로 이를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변에 수익만 발생되면 이것도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혼합거래는 1번과 2번, 즉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섞인 거래를 말하는데요. 당기 차입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그런다면 당기 차입금을 갚았다는 뜻이므로 이게 부채의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변이 되고요.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이자는 이자 비용입니다. 이 비용의 발생도 차변이 됩니다. 같은 차변에 비용 혼자 오지 않고 부채하고 같이 오고 있기 때문에 섞였다라고 그래서 교환거래라고 합니다. 이 예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교환거래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상품 10만원어치 현금으로 샀다 해보겠습니다. 상품도 자산이고 현금도 자산이죠. 자산만 있는 거래잖아요. 이게 교환거래입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급여가 비용이고 현금이 이제 자산이므로 왼쪽 부분 급여장부에다는 왼쪽 부분에다 써야 돼요. 차변에다가 10만원을 쓰게 되는데 10만원씩 지급했다 그러면 왼쪽에 즉 차변에 비용만 발생했으므로 손익거래라고 그럽니다. 근데 3번에 당기 차입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했다 그러면 당기 차입금 장부 차변에 10만원 줬고 이자 비용 장부 차변에 만원 적게 되는데 이자가 만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있는 게 부채하고 비용이 동시에 있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차변과 대변에 수익 비용이 혼자 나타나지 않고 자산, 부채, 자본과 같이 나타나면 이를 혼합거래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거래의 정의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일상생활에 거래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회계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거래를 다섯 개로 나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섯 개로 나누는 거는 그 다섯 개가 거래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고 모든 거래는 그 다섯 개의 성질로 발생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섯 개가 종류별로 이제 구분을 한 것이고요. 이 종류별로 구분한 이 다섯 개를 회계에서는 회계 용어로서 들어가야 되니까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과 관계돼서 현금이니 상품이니 비품이니 이렇게 이런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니 단기 차입금이니 외상 매입금이니 이런 말을 썼는데 그런 말은 계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이 계정 과목이 나오는 근거는 거래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쓰기가 불편해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 받으면 자산이라고 쓰고요. 현금이 자산입니다. 그다음에 상품을 사와도 자산이라고 쓰고, 그다음에 컴퓨터를 사와도 자산이라고 쓴다면 무슨 자산인지 구분이 되겠습니까? 구분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만들게 된다면 보는 사람도 불편하겠죠. 그래서 회계상에서는 유사한 성질의 그 내용을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계정이라 하고 그 계정을 구체적으로 쓰기 위한 이름을 계정 과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는 이 계정 과목으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거래가 발생되면 상품을 현금으로 사왔다 그러면 자산 이렇게 쓰지 않고 상품 현금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계정이 회계상에서 어떻게 생긴 건지 이제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계정의 형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정의 형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준식이 있고요. 하나는 잔액식이 있습니다. 자, 계정은 구체적인 계정 과목 이름으로 적기 때문에요. 이게 만약에 자산 계정이고 그 자산의 현금 출납장이다 해보겠습니다.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현금이라는 그 계정의 특성상 자산이므로 자산이 증가가 되면 날짜를 쓰고요. 그 다음에 거래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금액을 쓰는데 현금이 증가됐을 때, 즉 자산이 증가됐을 때그 자료를 차변에 적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갔을 때, 즉 자산이 감소됐을 때그 자료를 이렇게 대변란에다가 오른쪽에다가 날짜를 쓰고 적여 쓰고 그 다음에 금액을 쓴다면 이게 표준식입니다. 표준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양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왼쪽 부분이 차변이고 오른쪽 부분이 대변을 의미합니다. 복식부기기라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금액을 쓰는 자리가 항상 두 곳이 있어요. 잔액식은 잔액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었다는 게그 중점입니다. 장부를 만들 때. 항상 복식부기기 때문에 금액을 쓰는 두 자리는 있어요. 즉, 차변 자리와 대변 자리가 있고, 잔액 자리가 하나 추가된 겁니다. 잔액은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만든 자리죠. 근데 거래 내용을 위에서 아래로 써 내려갑니다. 이게 표준식과 다르죠. 현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들어온 거는 차변에다. 현금이 나갔다 그러면 나간 건 대변에다 씁니다. 이렇게. 그 이유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그게 자산이다 그러면 차변에서 대변을 빼가지고 그 잔액을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쓰는 이 방식, 그 잔액식이 잔액도 알수 있고, 그 쓰기도 편해서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이 잔액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두개 중에 하나를 정해가지고요.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장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거 이제 장부가 되는 거죠.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에 있는 장부인데 잔액이 있잖아요. 이게 잔액식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그러면 정의를 좀더 보도록 하죠. 방금 봤던 게 계정의 형식이니까 그 계정은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내용물은 다그 계정 과목으로 이제 적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는 그 날짜 적고 적여 적고 금액 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계정 계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 글을 쭉 써가 있는 이 부분을 계정 계좌라고 합니다. 근데 학습하실 때, 이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고 학습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는 이걸 다, 이 장부, 이 형식을 그대로 녹화하기 어려우므로 이 장부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계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금액스는 그 차변과 대변이잖아요. 이 두 자리 부분을 이렇게 그려가지고요. 그림 이렇게 T자 모양이 나오거든요. 방과 같이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합니다. 이 정도로 학습을 해도 그 해당되는 그 계정 형식에 맞춰서 거리를 적어가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해당되는 거래가 발생되면 날짜를 이렇게 쓰고요. 날짜를 쓰고, 그 다음에 금액을 쓰고, 그 다음에 이걸 금액을 쓸때 이게 자산과 관계된다 그러면은 자산의 증가 그러면 그 금액을 차변에 쓰고 자산의 감소하면 그 금액을 대변에 써갑니다. 이렇게만 해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공부할 때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정 형식에 한다면은 이게 현금 출납장이다 그러면은 이제 현금 출납장 장부입니다. 이렇게 현금 출납장 계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건데 T 계정으로 하면 위에다 쓰면 돼요. 그 계정 과목. 그러면 편하잖아요. 시험 볼때 보기가 나오거나 그러면 다이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형식에 공부할 때는 적응을 하셔야 돼요. 결산 시에 보고서를 만들게 됩니다. 보고서를 만들면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에다가 표시하고요. 수익과 비용 손익계산서라는 보고서에다 표시합니다.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얘네들을 재무상태표 계정이라고 그러고요. 수익비용 이런 애들을 보고서 이름에 맞춰서 손익계산서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정의 분류에는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 이렇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씀드린 대로 계정의 그 형식에서 보셨듯이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그럽니다. 이 왼쪽과 오른쪽 기장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8요소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계정의 기입 방법은 거래의 8요소에 맞춰서 기입을 합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입한다.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기입한다.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자본의 감소는 차변에 기입한다.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비용의 소멸은 대변에 기입한다. 소멸이 결산 시에 이루어집니다. 주로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수익의 소멸은 차변에 기입한다. 이런 원칙이 나오는데 이 원칙은 거래의 8요소에 맞춰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걸 T계정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의 증가가 차변, 자산의 감소가 대변이므로 만약에 잔액이 남아 있는다면 들어온 자산이 나간 자산보다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증가해서 감소를 뺀그 차액이 잔액이 되는 거고요. 그 잔액은 차변에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남습니다. 부채는 거꾸로 함으로 부채하고 자본은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쓰고 감소를 차변에 쓰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는다면 각각 대변에 남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수익과 비용은 거래가 발생되면 발생만 했다가요. 결산 시에 수익과 비용은 1년만 쓰는 한시적인 계정이기 때문에 소멸을 시킵니다. 그래서 잔액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런다면 소멸되기 전까지는 비용은 차변에 있고요. 수익은 대변에 있습니다. 자산부채 자본은 그 잔액이 생길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킵니다. 수익과 비용은요. 결산 시에 소멸을 시킵니다. 항상 모든 거래는 증가부터 시작됩니다. 자산의 증가가 발생이 돼야지 감소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자리로 말하면 자산은 차변에 생겨서 대변에서 감소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부채하고 자본은 대변에서 생겨서 차변에서 감소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장부를 쓰는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요령에 맞춰서 현금이 들어오면 차변에 쓰고 나가면 대변에 쓰는 거죠. 먼저 들어온 거 쓰고 나간 거 쓰는 거죠. 부채도 만족. 부채 외상으로 물건을 사왔다 그러면 외상으로 사온 물건의 외상 매끈을 먼저 쓰고 외상 매끈 장부 꺼내서 그걸 갚으면 차변에다가 그 금액을 쓰게 되죠. 그래서 장부 보시면 이게 외상 매끈 장부인데 외상이 발생이 됐다. 외상으로 물건 사왔다 그러면 대변에 썼다가 그걸 갚았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쓴다 이런 겁니다.
예, 수익과 비용이 발생되면 비용은 차변에 기록하고 수익은 대변에 기록했다가 예, 결산 시에 예, 소멸을 시킵니까? 예, 소멸시키면 예, 각각을 갖다가 비용은 대변, 수익은 차변에 써서 없애버리죠. 항상 금액을 차변에 한번 쓰고 대변에 한번 써요. 그거는 거래가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거래는 원인과 결과로 발생되고요. 그 원인과 결과를 기록을 하기 위해서 왼쪽에 한번 쓰고 오른쪽에 한번 쓰는데, 이 같은 금액을 두 번을 왼쪽과 오른쪽에 쓰므로 이걸 거래 이중성이라고 그러고요. 똑같은 금액을 왼쪽과 오른쪽에 같이 썼기 때문에 금액이 일치가 되는데 대차평균에 이걸 올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두 금액이 일치가 안 되면 회계에서는 오류가 발생되고요. 그래서 그 오류를 즉시 고칠 수 있어요. 똑같은 금액을 왼쪽에 한번 쓰고 오른쪽에 한번 쓴다고 해서 복식부기라고 합니다. 복식부기, 복식회계라고 그러고, 똑같은 금액을 두번 쓰기 때문에 한쪽 금액을 누락하거나 또는 잘못 쓰면 금방 알수 있어서 자기 검증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